정원명령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저 칸트가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한 자유, 막 우리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반드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자유인데 스스로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자율로 규정이 됩니다. 자율. 예, 그리고 그 자율을 그 실천 명제로, 도덕적인 명제로 표현한 것이 말씀하신 그 정원 명령입니다. 네. 그 이 정원 명령을 그 칸트가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의 도덕적 실천이 그 우리 각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칸트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라. 금방 와닿는 듯한 예, 그런 말일 텐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덧붙이냐면 이성적이면서 유한한 존재자에게는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적 완전성으로 무한히 전진해가는 일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전체 그 윤리론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그 칸트는 이제 이전에 서양 윤리에서 많이 논해지던 덕 또는 행복의 윤리학이 갖는 근본적인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예, 그걸 전복해서 오직 인간의 자유에 입각한 의무의 윤리학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상 지속된 서양 윤리학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것이라서 그 윤리학의 혁명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담은 정수가 바로 실천이성 비판이란 책입니다. 칸트의 윤리학이 그 이전의 윤리학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정원 명령 안에 그 보편성, 그다음에 그 이 존엄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 공정성은 입법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 공정성, 그러니까 보편성, 존엄성, 그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성을 함께 표명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 그 표명된 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이 문장이 일견 읽기에는 굉장히 그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 몇 개의 단어만 이렇게 좀 일상어로 좀 바꾸면 네. 예, 그러면 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칙. 이라고 하는 말은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삶의 신조 정도로 그 준칙을 생각하시고 뒷말이 더 어렵죠. 그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이제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서 이 법칙이라는 말을 자연과학의 법칙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수립하려고 할 때, 네. 뭐, 요 경우에 한해서는 요게 법칙이지만, 뭐, 경우가 조금 달라지면 다른 법칙이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죠? 예, 언제나 그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법칙을 그 찾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 딱 바꿔버리면 예외 없다. 아, 예외 없다. 예, 예외 없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합쳐서 생각을 하면 스스로 삶의 신조를 하나 세워요. 삶의 신조를 세우고 그 신조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실천이성 비판에서 등장한 정원 명령의 내용입니다. 아,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시원하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실제 실천에 적용하는 건 만만치 않은데 우리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네. 들어보죠. 아,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삶의 준칙으로 그걸 하나 이 설정을 했다라고 네. 가정을 해봅시다. 예,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계속 거짓말을 안 하게 됐을 때
나의 삶에 나의 이익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언명령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예? 그 한 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신조를 세우게 되면 예외 없이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뭐 착한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실제 그렇게 실천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칸트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거짓말을 해도 되겠다. 예, 만약에 그렇게 준칙을 세운다면, 네네네. 그러면 승현학생,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방 예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나 혹은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예외가 있게 되면 도덕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죠.